여기가 예전에는 들어가는 길이 예,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위험하고. 근데 이제는 여기 절벽에다가 예, 난간을 다 설치했네요. 안전하게. 길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요. 예, 예전에는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바로 옆에가 여기 절벽이에요. 절벽. 예, 길은 엄청 좁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예, 여기는 피할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들어가면서 예, 운전하는데 진짜 겁나더라고요. 와, 길이 엄청 좋아졌네. 내가 여기를 재작년에 왔다 갔나? 길이 아주 완전히 뭐. 이야. 야, 여기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게. 길이. 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야, 오늘 날씨가 무시무시하게 뜨겁습니다, 지금. 아, 장난 아니다, 날씨 오늘. 아, 아따. 진짜 뜨겁다, 진짜 뜨거워. 아, 여기도 예전에 빈집이 하나 있었는데, 네, 집을 다 네, 헐어 치웠습니다. 네, 전부 때가 저기까지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여기 집이 있었는데 집을 다 없애버렸네. 네, 여기 올라가면은 네, 여기 딱 한 가구만 살거든요, 지금. 아, 사장님이 집에 계실라나 모르겠네. 예, 트럭 같은 건 다 있는데.
사람이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니까요, 사모님이 여기 물도 주셨어요. 사모님 물도 주시고, 아, 안녕. 예. 아, 물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니까 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 2분만 계셔보세요. 아, 안 돼. 감기가. 여기저기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되셨어요? 아, 여기 사시니까 불편한 점은 없어요? 불편한 건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이거. 참. 여기가 물이 좋아가지고. 예, 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보니까. 네. 겨울에는 얼지도 않고. 예. 여기 동굴에서 나온 물이에요. 아, 이게요? 여기 동굴 모르세요? 전 동굴을 모르는데. 여기 동굴 있어요. 유명한 동굴인데. 한참 올라가야 돼요? 아니, 여기서 바로 있어요. 가까워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예,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아. 여기 모르시구나. 여기는 이제 오늘 처음 들어왔으니까. 아. 동굴이 있습니까? 동굴은? 예. 동굴이 바로 수직이에요. 그 앞에 이거 막아놨거든요. 아, 막아놨어요? 그 들어가시면 안 되고. 아, 예, 예, 예. 전기만 받으세요. 아, 저기 누가 계시는. 아, 우리 아저씨 직업은. 아, 그러시구나.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괜찮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시다가 뱀 조심하세요. 예, 예. 요즘 뱀이 많을 때잖아요. 아, 뱀 많아요, 요즘. 예, 예, 예. 내가 어저께도 예. 살모살 아주 굵은 걸 봤어요. 어휴. 조심하세요. 예, 예. 아, 여기에 동굴 있어요? 예, 저기 앞에요. 전봇대 저기 앞에요. 아, 요 앞에요? 예. 아, 그렇구나. 여기서는 몰라요. 직접 가보세요. 예, 예. 저기 다리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아, 여기 동굴이 있답니다. 어. 야. 와, 여기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는데요. 예, 물이 엄청나게 내려와. 와. 야, 이거 신기하네. 예, 지금 여기 밖에 있다가, 밖에는 엄청나게 덥잖아요, 지금. 예, 지금 밖에는 무지막지하게 지금 덥거든요. 야, 이런 집 앞에. 와, 이게. 이끼 끼는 거 보세요, 이끼. 와, 이거 완전 비경이네, 비경. 야, 집 앞에 이런 동굴이 있습니다. 오, 미끄러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야. 아, 요즘 물이 좀 가물어서 그런지, 예, 물은 있네요. 와, 야. 어휴, 지금 밖에는, 예, 무지무지 더운데.
여기 들어오니까 으시시합니다. 야, 훤한 대낮에 들어와도 지금, 예, 으시시한 게 희한합니다. 희한해. 아, 여기 옛날에는, 예, 뭐, 청동기 시대 이때는 여기 사람이 살았겠는데요. 보니까. 예,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인데. 물은 요 옆에서 많이 나오네요.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물은 여기 옆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 이게 여기서 물이 나오네. 아, 여기 있으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지금. 예, 여기 너무 시원하고. 아, 옆에도 물이 많이 나오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가볼까요? 물이, 여기도 물이 많이 나오는데. 아. 야, 진짜 여기 좋네. 예, 서늘한 게 아주 그냥. 지금 밖에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아, 참. 그래도 나가야지 어떻게 하나. 뜨거워도. 예, 집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야, 집 앞에 이런 동굴이 있다는 게, 예, 안 믿어집니다.
개가 엄청 짖어대는. 야, 여기 완전히 딱 한 가구만 사는데, 예, 여기 집 앞에, 예, 좀 전에 제가 갔다 온 곳이거든요, 저기가. 아, 집 앞에 이런 동굴이 있으니 참 대단합니다. 제가 막히죠. 겁난다.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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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아, 근데 어떻게 20년 전에 여기 들어와서 사실 생각을 하셨어요? 나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네. 옛날에도 사람이 여기 살았잖아. 아, 옛날에도. 야. 아, 옛날에는 걸어 다녔으니까. 아니, 저기가 이제 20년 전에도, 예, 저기가 우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 차가, 차길은 있었지. 있었어요? 아. 소를 키웠으니까. 아. 야, 참. 여기도 밑에 집이 더 먼저 지었고. 예. 요 밑에 집은 집을 잘 지었었는데, 그죠? 집이 굉장히 좋던데. 예. 아, 오늘 날씨가 어마어마하네.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데, 저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그 동굴 들어가다가 뱀 많아. 뱀 많아요? 큰일 나. 독사가 어저께 잡다가 못 잡아서 독사 잡아 치우려다. 아, 뱀이 많아요, 거기? 그 돌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죠? 아, 여기 돌이 되게. 아니, 습지가. 뱀이 많아서. 습지래 갖고 또, 네. 그죠? 예. 네. 하여튼 뱀이 많아서. 머리 아파. 아. 아, 진짜 뱀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마지막 잡을 피워버려. 예. 뱀은 그냥 독사만 다른 뱀은 놔두고 독사는 그냥 삶은 사고를 죽여버려. 어, 겁나요. 예. 네. 항상 있는 자리에 있어. 근데 고양이 키우면 다 없어진다 그러던데. 고양이 이렇게 키워. 있어요? 아, 고양이 키우면 다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요? 아, 참. 집이 사려면 고양이가 또 뱀 잡더라고. 여자 혼자 사는. 예. 네, 잡아요, 네. 고양이가. 고양이들이 똑똑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밖에 나가기 싫겠습니다. 그죠? 사무실을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 서울에요? 그 복잡한 동네? 다음은 이제 한 이틀만 있으면 막 답답해갖고. 예. 아,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데가. 이런 데 그냥 와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 이런 데는. 예. 잡념도 없어지고. 아, 오늘 사장님 여기 감사드립니다. 찍게 해주셔갖고. 아니, 절대 여기 모릅니다. 공개 안 합니다. 예,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시내 나가신다고. 나보고 잘 찍고 가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원래 여기 저기, 저 사장님 동생분이 여기 사셨는데, 예, 동생분은 나가시고, 이제, 예, 저 사장님이 여태로 온 지 이제 1년 됐다 그래요? 야, 참. 예, 멋진 곳에 혼자 저기 살고 있습니다. 딱 한 가구만 있는데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샴발라 TV. 오늘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